네, 안녕하세요. 안녕 크리에이터 요즘 인사 라이프의 김원효입니다. 안녕 크리에이터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핫한 크리에이터 두 팀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모시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잘 나가시는 두 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안녕하세요. 크리스텔 풀가리라고 합니다. I just gotta be honest. I'm like you said to me. Hi, your day is July 30. 일단 너무 이쁘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말 너무 잘하고. 아니, 네, 그리고 아까 뭐 배우. 가수, 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와. 한국 방송 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처음이라고? 네. 와. 한국 방송. 야, 그럼 인사 라이프, 요즘 인사 라이프 우리 대박이네. 아니, 잘 섭외 잡았네. 잘했다. 섭외 잘했네. 지금 크리스텔 인기가 엄청난데. 또 대단한 팀, 우리 주주클럽 모셔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주클럽의 맏언니 제이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주클럽의 막내 선이블랑입니다. 아~ 뭐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막내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이뻐. 아니 이게 요즘에 그 K컬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알림이 채널의 인기도 어마어마한데 또 우리 크리스텔 씨는 257만 구독자예요. 대박. 257만. 와, 처음 봤거든요. 아, 정말요? 257만 대박. 유튜버는 저는 실물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연예인도 이 정도 되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네. 대박이다. 유튜브에서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But more on sharing my interest to people and some of those are related to Korean culture. 네. 아 근데 너무 겸손하게 얘기한 것 같아. 맞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냥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 하는데 257만이 이렇게 나올 수. 아니요.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봐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ISTJ예요. 네? MBTI. ISTJ예요. ISTJ. 네. I'm introverted. 아 지금 MBTI 얘기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우리 크리스텔 펄가 씨뿐만이 아니라 또 이 분야에서도 주주클럽 잘 나가죠. 주주클럽 하면은 정말 SNS에서 물건을 나 이거 한번 구매해봤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오늘 어떻게 방송국 오시면서 알아보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 막 펄가시처럼 270만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오늘 사실은 메이크업샵이 처음 가는 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담당하시는 원장님께서 네. 제 고객님이시더라고요. 아, 또 옆에 있었잖아요. 구매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실물이 너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찬사거든요, 사실. 아니, 제 옆에서 그 원장님께서 계속 제이로아를 예전부터 보셨다고, 몇 년 전부터 팔로우하고 계셨다고 네네.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우리 언니 최고! 찐팬이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구나. 네네네. 근데 저는 또 우리 주주클럽과 함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참 우리 대단한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굉장히 친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설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은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K-문화도 알리고 또 평소에 관심 있었던 제품에 대해서 이 궁금증하고 정보를 이 라이브 소통과 라이브 커머스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이렇게 스며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팀의 소개만 들어도 벌써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크리스테 씨의 일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같아요. 네. 국성인형 알아요? 되게 유명하시죠? 알죠. Famous. 상가번호 7번. 성형. 상승입니다. Your boyfriend is 아니야. 아, 사람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 3, 2, club 1. Club? 그거 다? 그거 다야? 4 years ago. 아 진짜 부산에 진짜 가고 싶었어. 네. 그러니까 when I heard this project, 아 진짜 원하고 싶었어요. How many time come to 부산? 부산 처음이에요. 처음? 네. First time. 오. 네, 안녕. 우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근데 아니 서울로 왔어요. Today 오늘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근데? 왔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와, that's so nice. 오. 근데 이 브릿지 뭐야? Is this the 아 여기가 광안 아니야 아직? 아니요. 아니요. 영도다리. 영도다리. 아 거의 8년지기 친구가 되었어요. 네. 필리핀에서 같이 방송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기분 좋겠다. 아니. 한국 여자 사람 아 여자 여자 아, 제일 좋아하는 한국 남자 사람은 따로 있어 어.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맞아요 서인구 아 서인구 완전 팬이 서인구 네 yeah also I also actually learned Korean because 서인구 때문에 와 올라간다 the bridge is so high 와 뭐야 이거 봐! 여기. 이거 보세요! 우와! 롤리코스터처럼! 간다!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Look at the beach! This is 광안리. 왼쪽이 광안리고 여기가 광안대교. 아, 신기했어요. 그 대교, I just saw that in Korean drama,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when I saw it on person, like I was like, 우와, 진짜 부산이야. 부산에 처음 오신 거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해변 보고 싶었어요. 해변. 네. 두의 비키니? 아,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니 해변인데 비키니를 가져와요. 보라카이 아니고요. 보라카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너무 귀여. 진짜. 가자. 이야. 이야. 그리고 와, 내가 맛집. 좋아하는 공유 오빠가 여기 있어. 아빠 해서 잠깐만 사진 찍자. 사진. 뽀뽀해. 뽀뽀해. 아이 가자. 하나하나가 다 그냥 관심사예요. 나 내가 진짜. 아까 이거 봐봐. 내가 여기 앉을게. Smells good. 냄새. 냄새 좋아? 아니, 바다 냄새. 아, 바다. 와, 뷰 좋은데 자고. 내가 여기 장어가 되게 맛있다고 들었거든. 장어구이. 장어 구이. 구이. 주문 너가 해.
아, 내가 어떡해. 장어구이. 중짜리 주세요. 중짜리. 주세요. 처음이면 약간 좀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안, 괜찮네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장어구리 정통이 이거야? 뭐라고? 장어구이. 장어구이. 중짜리. 중짜리. 주세요. 장어구리 중짜리 해주세요. 야, 난, 나는 여자들끼리 만나서 야, 가자! 해서 장어집 가는 거 나 처음 봤어. 진짜. 아이고. 근데 다른 냄새 좋아. 그치. 아, 벌써? 어.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 본대기. 이게 뭐야? 아, 제대로다 진짜. 본대기! 본대기! 나는 못 먹어. 본대기 먹어! 안 돼. 먹자! 안 돼. 나는 먹자. 진짜 못 먹어. 한 번만. 한 번도 안 돼. 한 번만 먹어봐. 그냥 try. 하나, 둘, 쯤 그냥 눈떡. 아, 쪼쪼. 쭈! 냥냥냥냥. 이상해, 느낌이. 본대기를 먹이려고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진짜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나머지 부산의 또 맛집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저의 그 건강한 위를 위해서 빨리 후딱 먹고 삼켰습니다. 본태기. 자, 본태기 나왔습니다. 와! 와, 뭐예요? 벌써요? 와, 기리디 진짜. 고개 가리비. 그래. 사진. 우와, 너무 맛있다. 잠시만. 셀카도. 3, 2, 1. 사진 한 만 장 찍었겠다. 근데 먹기 전에 사진 꼭 찍어야 되잖아요. 짠. 너무 맛있어. 아, 네. 진짜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냠냠냠냠냠냠냠. There are tiny microorganisms everywhere. 장난 아니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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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것 같아. 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역대급 음식이 오고 있어. 역대급 음식. The best of the best. 아, 뭐지? 맞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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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coming, it's coming. 뭐지? 아직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뭐예요? 해산물 라면. 맛있어. So relaxing. 바다 냄새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I really love to eat. Like I eat anything actually. 아, 잘 것 같다. That's why I cannot remember how many times I've said that during this trip. 아, 잘 것 같다. 가자. 잠시만. 자, 먹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가자.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부산 시장에 갈 거야. 시장? 부산 시장. 부산 시장. 호떡도 먹자. 호떡 호떡 좋아. 그리고 너 식혜 좋아하자. 식혜. 식혜 좋아. 기대돼. 아직도 먹을 수 있어? 당연하지. 네 밥 먹어.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라고? 밥 많이 먹었다 아이가. 밥 많이 먹었다 아이가. 또 먹어. 부산이 또 좋은 게 전통시장에 가면 먹을 게 엄청 많잖아. 맞아요. 떡이 나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꿀호떡 하나 하고요. 그리고 치즈 꿀? 치즈 씨? 치즈 씨. 네, 치즈 씨앗도 하나 주세요. 아, 치즈 씨앗. 어, 치즈 씨앗. 왜 웃어? 치즈 씨앗. 와, 맛있겠다. 우와, 사장님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 뭐? 사장님의 미모? 자, 크리스탈, 우리 얼마 내야 돼? 계산해봐. 얼마예요? 4,000원, 1,000원 모자라.
맛있죠?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필리핀에 가서 한번 팔아볼까? 네. 진짜 예뻐가지고 내가 끊을게. 빨리! 쭉빨리. 사장님이 1,000원 깎아주시네. 원, 투, 쓰리, 짠! 완전 맛있어! 너무 중이. 중이. 진짜 맛있어. 1,000원도 깎아주신다고. Yeah, 진짜 맛있어요. It's something I would crave when I go back to Seoul. 포토. 크리스테, your style! 비밀이야, 우리 비밀이야. 이거! 크리스테, 이거 진짜 믿고야. 저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좋아해? 싫어. 그치, 제일 싫어. 자, 그리 또 볼까요, 세부산? 안락은 여보. 아, 달라가. 아, I didn't actually expect that we would encounter like a fellow Filipino or some Filipinos here. And then if I would actually encounter, I'm not expecting that they would recognize me. So I was like so. I feel so like 신기해 that they actually knew me, and then I was like, and I feel kind of proud that I am representing the Philippines here in this country. Crystal, 저 갖고 싶어? 따줄게, 따줄게. 이거 한번 할까? 다트, 다트 okay. 해봤어? 아, 한번 안 해봤어. 오케이, 이거 따줄게. 아, 이런 것도 해야지. 네. 동선 던지기 해야지. 너무 재밌어요. 맞추기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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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It's Ryan. 빨리, 빨리. 라이언이요. It's Ryan, it's Ryan. 연습! 연습이요. 연습. 세게, 세게. 글쎄, 화이팅! 진짜 like 아! 둘이 맞지?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텐션이 잘 맞다. 아, 이씨.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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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우와, 미쳤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재미있어요. I got lion. I got lion sign 때문에 sign 위에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I'm not very good in those kind of games. And yeah, 사장님은 너무 착해요. So, free chances. So, 진짜 너무 고마워서 그 사장님에서. 야. 우리 크리스탈이 진짜 웃음이 많네요. 진짜 밝고. 원래 부산에 와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해산물이에요. 해산물. 네, 한국의 해산물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치, 프레쉬하고. Especially that 해산물 라면. 라면. 짱이에요. 나는 못 참아요. 네. 아니, 입맛 보니까 진짜 한국인 다 된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요거 궁금한 거. 김치 좋아해요? 김치 너무 좋아요. 와. 찐이야, 찐. 네. 야, 아니. Like any kind of 김치. 갓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찐인데? 네네네. 왜? 무지개! 어디? 아! 어, 뭐야? 네, 무지개. 실지성이야? 너무 예뻐. 뭐야, 무지개 너무 예쁘다. Let's clap here. One, two, three.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무지개가 떴어, 우리가 왔는데. 그래. 야, 우와, 뒤에 무지개. 네. 진짜? 말도 안 돼. 라이언!
저 무지개 앞에서만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예뻐. 오늘 뭐 먹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다 맛있는데 라면, 해산물 라면 좋아, 제일 좋아했어. 아, 이거. 이 노래 알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 아, 목소리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필리핀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음색이 잠깐만 들어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가수는 진짜 틀리네요. 너무 잘하신다. 아니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렇게 호흡이 착착 맞지? 야. 야, 노을. 저거거든. 노을에 이어서 저 야경. 와. 그냥 저 자체가 콘텐츠네요. 맞아요. 그래도 그 한국 노래 부르실 때 발음도 너무 좋고요. 또 예쁘고. 선곡하고 영상하고 완전 찰떡이에요. 맞아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었어. 노을이 지면서 밤이 맞아. 되면서 광안대교 야경이 펼쳐지면서 국선영 씨와 크리스텔의 그 노래 화음이 참 묻어나면서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오픈. 파이널리. 드디어 왔다. 혹시 유튜버 맞으시죠? 네. 어? 저요. 야, 알아보셨나 보다. 오늘 뭐 부산 여행차 오신 거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해운대도 가고, 네네. 시장도 가고, 무지개도 갔어요. 아, 그러셨을까요? 너무 배불렀어요.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구독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야. 네. 서비스죠, 서비스. 오, 뷰 너무. 야, 여기 어디지? 뷰가 이렇게 있네. 불빛이 다 이렇게 켜진대. 진짜? 응. 여기는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파스타. 스테이크. 와. 파스타. 네가 살 거야? 네, 오늘. 스테이크 준비해드릴게요. 우와. 뉴욕 스트릿 스테이크로 체크 스타일. 아니 하루 종일 그렇게 먹었는데 또 설레요. 또 먹어 또. 네,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어. 아니 아직. 야,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지. 아니야. 어. 잠시만. 나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해. 먹자. 뭐라고? 글쎄, 맛있다. 부산 사투리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맛있다. 뭐라고? 맛있네. 맛있네. 아니야. 튀기네. 뭐라고? 튀기네. 지기네 스테이크. 어? 지기 이 스테이크 지기네. 지기네. 괜찮다. 이쁘네.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You can see like the lights in Busan and the bridges. 진짜 예뻐요. I liked it. Also like you have a good food and very nice view. I'm so excited. 우와! 뭐야? 우와! 어, 너무 좋다! 크리스텔! 이게 뭐야? 뭐야? 우와! 빨리 빨리 들어, so 빨리! 소셜! 뭐야, 이거 마루! 크리스텔, 이거 마루야, 마루! 마루! 플로어! 오, 특이하다! 오, 난 저 호텔 처음 봤어요! 네. 우와! 좋다! 좋겠다, 나도 안 가봤는데. 한국에 놀러 온 크리스텔 씨 맞춤형 호텔을 찾아가신 게 아닌가. 여기 마루 바닥이야. 그러니까 한국 전통 방식은 마루 바닥에 이렇게 마루. 앉아서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여기가 마루 스위트룸이래. 어, 그리안 스타일. 그리안 스타일이지.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와 어디 놀러 가는 느낌으로 왔어요. 근데 사실 설레기는 해서 저 1시간밖에 못 잤어요.
한 시간밖에 못 잤지만 진짜 그냥 되게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피곤하다 생각을 못 느끼고 하루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When they think about Korea, they would automatically think of Seoul, right? So I want also to cater other places in Korea, like Busan and like other provinces, which are very nice as well and very unique. Hey! 아 너무 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자자 그랬을 때 샤워도 하지 말고 옷도 갈아입지 그냥 말고 그냥 자자. 너무 피곤했어요. 찐이다 찐. 아 진짜 호흡이 좋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끼고 싶다. 맞아요. 같이 놀러 다니고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크리스텔 부산 처음 오셨고 부산 이제 하루 종일 막 먹고 즐기고 했잖아요.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also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친구와 함께 였기 때문에 네 좀 너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온다면 네 이거 해봐 하는 게 있을까요? 추천. 네 당연하죠. 아 해변이 방문하고 해산물을 먹고 보라고 라면 할 거예요. 네 그 해산물 라면. 계속 해산물 라면 얘기하는 해산물 라면 오늘 끝내서 먹어야 돼. 하이라이트예요. 해산물 라면 그 얼소 무지개 그 하이라이트. 아무튼 진짜 부산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 좋았던 거는 처음 온 부산인데도 너무 기분 좋게 여행을 했고 그리고 진짜 257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텔 씨가 정말 여기서 부산에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또 만들어 갔어요. 하루에 찍은 콘텐츠만 해도 진짜 다양하잖아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이 콘텐츠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주주클럽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크리스텔 펄과의 아주 상큼한 이 부산 여행기를 만나보고 왔다면 네. 이제는 그녀들이 떴는데요. 아하. 이 텐션이 크리스텔 펄과의 못지않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 역시 많이 참고 좀 많이 참고 있어. 누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커머스 인플루언서의 하루는 어떨지 함께 보시죠. 뭐야? 뭔지? 꼬안꼬 아니고 언니 너무 안꼬 아니었어? 아니 원래 이럴래 너무 안꼬다. 일정이 너무 빡세다. 아니 근데 지금 몇 시예요? 저 때가 5시 6시? 기억이 달라? 기억이 다른가요? 아니 저렇게 아침부터 꾸미고 어디 가시는지 전날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메이크업 받았던 거 힘을 좀 줬죠. 근데 메이크업 필요 없는데요. 예뻐요. 아 고마워요. 진짜예요. 파리 갔다 와서부터 정신 못 차리겠어. 아니 밀린 일이 일주일간 있었는데 왜 한 달치가 밀렸지 언니? 그리고 그때 인터넷이 안 된 게 진짜 힘들었어. 나 오픈도 못 하고 그때 안 올라가가지고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아 이상하게 파리에 밤 12시간 되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근데 그 진짜 이상하네 언니. 근데 시차로 그때 꼭 올려야 되는데. 그래 진짜 옛날 사람처럼 핸드폰 들고 막 안테나 찾아다녀야 되지. 그럼 나가도 우리 맨날 2시에 잤잖아 그래서. 내가 왜 힘든지 알겠어. 육아를 같이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일은 똑같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파리에서 안 힘들었던 이유는 육아를 안 해서다. 육아를 안 하면 4시간만 자고 20시간씩 일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2배를 자고 3배를 자도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뒷전이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시간을 그만큼 할애를 해두고 그 나머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영상을 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저 시간에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구나. 그럼 세 분 다 아이 엄마? 맞습니다. 심지어 아들 엄마입니다. 아들 엄마. 셋 다 공통점이 네. 셋 다 아들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일찍 모인 거죠. 와, 내가
와, 저 어디예요? 파리입니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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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리스. 네. 아, 파리 아니죠? 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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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얘들을 감당을 못해요. 야, 나 늦었어. 할머니야? 아, 늦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언니, 솔직히 말해, 언니 부산 사람이라 서울 이렇게 막힐 줄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 대표님 차 타고 왔어, 심지어. 어? 대표님 차 타고 왔잖아. 네, 대표님 때문이에요. 저는 아시죠, 부산인 거. 서울 지를 잘 모릅니다. 대표님 하나 믿고 왔는데 대표님이 늦으셨어요. 전 진짜 서울말 잘 쓴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진심이에요. 아, 진짜 진심인데? 틀린가요? 아, 진짜로. 블루베리 스무디 해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뭐죠? 뭐가 틀린 거죠? 틀린가요?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봐니. 블루베리 스무디. 뭐가 틀리죠?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일단 여기서 한번 우리 뭐 하나씩 짚어가보죠. 네. 이게 진정한 소름말인가. 우리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씩 해봅시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뭐죠? 아니, 그래. 뭐죠? 괜찮은데요? 일단 넘어가. 이양 씨. 네, 아나운서 발음을 해드릴게요. 블루베리 스무디. 오. 오. 저도 잘 안 돼요. 블루베리 스무디. 제가 저렇게 하나요? 네. 딱 들리죠? 자, 우리. 저 영어 발음으로 궁금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아, 잘한다. 이제 알겠다. 표시로 다 필요 없네. 다 같이 언니 오후에 오늘 방송해? 아, 오늘 해야 돼. 그럼 가야 돼? 데일리라. 오늘 제품만 찍고 우리 셋이 하는 거 찍고 공장 못 가고? 응. 그 언니 어제 언제 올라온 거야? 나 이번에는 토요일에 미리 왔거든. 애기랑 같이 와야 돼서. 애기는 어디 있어 지금? 애기는 어제 보냈어. 아, 아빠랑?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KNN 방송국과 함께한 시작점 그리고 부산에서 거주한 시작점이 모두 겹쳤어요.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좋은 회사 만나서 방송국에서도 적응 잘하고 또 그거에 대한 원동력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일도 해나가고 또 그렇게 지금은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 뭐, 아, 우리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아, 깜짝이야. 여기 스튜디오야? 우와, 역시. 아,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세상도 짱이야. 너무 좋다. 고생했다.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너무 좋아. 소파도 반딱반딱해. 우리 회사 발전 많이 했다. 하나의 물건 찍는 거에도 굉장히 원래 나 혼자 있으면 소모가 되게 많이 돼요. 시간이든 뭔가 이제 의상이든 하는데 온 김에 세 명 온 김에 이런 스튜디오에 있을 때 이제 섹션이 다 나와 있을 때 한 방에 다 해결하고자. 근데 돈을 한 번에 쓰고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는 아, 지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의상도 두 번. 약간 일사삼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언니 지금 언니가 이걸 찍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찍어줄게. 그거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뜯어서 먹어볼까? 아니 언니 자고 일어나면 먹는 거래. 이거 아침. 근데 뭐 다들 알고 다 있어. 다 아는 건 진짜 자고 일어나면 카메라가 어딨어. 그래. 이거를 약간 진짜 인위적으로 앉아서 막 이렇게 먹을지 아니면 진짜 우왕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지 골라. 두 가지 버전을 찍을까? 저 진짜 우리 모습이다. 하나요? 진이다. 빨리 해. 아니, 자고 일어나는 컨셉인데 초롱 니트가 조금 그치? 이상, 너무 긴가다. 안 돼. 하얀 셔츠로 가야 돼. 됐어, 됐어. 또 혜린이가 당장 벗으라 그래가지고. 야. 아니 다른 스태프분들이 뭐 이렇게 다 촬영해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본인들끼리 찍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제일 잘 알기도 하고 서로가 네. 서로한테 그리고 예쁘게 나온 모습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실
찍어주는 분들과 함께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끼리 찍어야 잘 돼요. 어 맞아요. 그 컨텐츠가 이상하게 저희끼리 찍어야 잘 돼서 제가 막 요즘 하는 말이 아 로언이 묻었더니 대박 났다. 혜린이 묻었더니 대박 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묻었더니? 있어요. 묻었더니? 묻혔더니. 그러면 사실 일어날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먹자. 그래? 머리 망가지고 너무... 하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모순이야. 그거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지금. 어떡했어. 인플루언서는 예쁜 사진 찍고 좋은 곳 가고 핫한 곳 가는 게 단 줄 알았거든요. 이 제품이나 아니면 뭐 어떤 행사, 어떤 상황, 어떤 콘텐츠를 찍으러 갔을 때 그거에 완전하게 몰입돼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완벽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콘텐츠 자체의 아웃풋이 정말 잘 나오는데 혜린이는 진짜 똑똑해요. 똑똑하고 순발력이 넘치고 재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알려줘요. 옆모습. 어, 그거. 그거 해줘 봐야 돼, 그거. 뭐? 안녕하세요. 제이로예요. 그거 아니야? 요리 아줌마 아니야? 그거는? 안녕하세요. 다이커피예요. 한 번만 해줘. 시키는데 알아서 할게. 근데 언니 그거 주먹 줘야 돼. 주먹 쥐고. 알지? 도라에몽처럼. 주먹. 어, 그렇게 해야 돼. 어. 예뻐. 아, 역시 메이크업 그냥 돈 날린 게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값은 해, 돈값은 하게 어디, 되어 있어. 강남 갔어요, 강남? 그럼요. 영지? 청담동. 청대. 부산 여자 강남까지 갔습니다. 다리 잘라? 다리? 그러니까 자르는 게 예쁘면 잘라. 잠깐만. 나 뒤에서 찍을게. 두 명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세 명이 괜찮네. 괜찮죠. 셋이 합이 진짜 좋아. 아니 사진이라 이렇게 찍어도 또 한 사람이랑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명이 또 찍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딱 한 명이 내가 사진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어 그럼 내가 영상. 이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피트크림, 손목은, 팔뚝, 복부, 허벅지, 종아리. 모였을 때 확실히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날까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시너지를 느끼고 있어요. 예쁜 동생이라고 봐줘서 너무 좋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해도 그냥 잘 따라와주고 또 잘 봐주고 그냥 되게 착한 언니들이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하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거 찍을 사람 나다. 나 아니다. 나 아니다. 나 나야 나 혼자. 야 혼자. 나 혼자. 아니 솔직히 찍어야 돼. 나 찍어. 재현이니까. 아, 우리 뭐 찍을 건데 말해봐. 나... 뭐 찍을 거야? 아, 아 화장실 아, 것을 네. 찍을 수 있는 또 장소가 있네요. 와, 신기하다. 아, 눈치. 아, 찍어야겠네, 오늘. 안 내면 진 거가 이거. 어! 아, 엄청 봐봐. 찍지 마. 아, 그냥 나 시켜주면 안 돼? 나 시켜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언니,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나 언니 목 아프니까. 안 돼, 지금. 나 88년생이니까. 저기서 염도 나오죠. 아, 진짜 나이 되게 이럴 때 써. 야, 이럴 때 쓰지. 서러 죽겠네, 나이 든 거. 이게 사람 찍으려는데 언니 봐준다. 고마워. 양말 주고. 진짜 쌀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 싸고 싶어, 나 진짜. 진짜 쌀 거. 이거 진짜 이거 물 내려가는 거 아니지? 진짜 쌀 거 아니지? 언니 미안한데 진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뒤로 오기. 무릎이. 좀 당황했잖아 지금. 괜찮을 거야 이거? 어, 괜찮아. 진짜 찍고 뭐? 뭐예요? 저기에 맞는 제품이 뭐 있어요? 세면 제품. 세면 제품. 세면 제품이라. 시원하게 아. 보이려고. 아, 여기서 찍으라고.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찍어. 여기서 찍으라고 여기서. 진짜 짜증나. 인사 한번 해줘. 세이로에 한번 해줘. 세이로에. 빨리 하고 끝내자. 아 여기만 찍으라고? 여기만 이렇게. 그러면 안 변비 같아 언니 그냥. 살이 좀 나와야 돼. 저희를 좋아하 저희의 팬층이라고 하죠.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진짜 리얼. 단점은 단점대로 그대로 드러내요. 솔직한 걸 가장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야, 저는 영상 보면서 계속 아 그냥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야, 전 진짜 이 딸 세 명 놓은 엄마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좀. 고객님들도 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네. 이런 그 젊은 층들이 많은데 저희 보고 되게 그런 걸 또 부러워하세요.
자, 지금은 또 어디로 가시는 거죠? 얼마나 걸리지? 택배비 얼마나 걸려요? 오늘 얼마나 걸려요, 대표님? 2시간? 2시간. 직접 생산 공장에 가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 2시간 아니죠. 안심... 아, 방금 한 시간 울었어, 대표님 내비 지금. 3시간? 지금 운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 회사 대표님. 네, 대표님이 하고 있어요. 아, 대표님이 운전도 해요? 매번 하세요. 직업부자. 네. 저희 대표님. 약간 저조해지긴 하는데. 가면서 밀린 거 하고 피드 올릴 거 올리고. 나 지금 물밑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 아까 그 컨텐츠 촬영한다고 못해가지고 무늬가 쌓였어. 가는 길에 이거 빨리 다 해야겠다. 보통 다 핸드폰을 잡고 있어요. 이제 뭐 소통해주거나 댓글 달아주거나 아니면 고객님들이 DM 보낸 거 이제 연락해주거나 피드 올리거나 보통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죠, 이동 시간을. 앉아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동 시간 이럴 때 아니면은 자기 전에 다음날 쓸 피드들을 미리 써놓기도 해요. 바쁜 일정이 있는 날에. 자,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공장. 도착했네요. 네, 제천에 있는 공장입니다. 아니, 서울에서 제천까지 갔어요? 네, 3시간. 공장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고요. 한 달 만에. 이번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네 번째죠. 한 달 만에 왔죠. 저번 달에 오고.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우와. 아, 진짜 대표님 클라스. 뭐 두 분이서 열심히 팔아주셔가지고. 저희 그러면 다음 시즌 건 여기 얘가 이제 작동했나요? 지금부터는 계속 얘가. 너무 좋네요. 지난번에 나간 허브 제품들. 이번에 생산 들어갔던 네. 미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사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소모검사로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잘 생산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뭐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일단 직접 그 만나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다른 뭐 요즘에 좀 다른 원료들은 어떤 거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미팅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때 대충 이제 저희가 파트너 조합을 해봤잖아요, 얘들끼리. 그때 했을 때 크게 부딪힌 친구들은 없었나요? 이제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있는데 서로 좀 그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원료를 뺐죠. 빼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예. 지금 이제 신제품 개발. 네, 맞아요. 맞아. 신제품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객님들하고도 소통을 실제로 가장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니즈들을 반영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장에 간 것도 콘텐츠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두 분이 정말 지대한 역량을. 또 향이 언니까지 그 우리 매출 상품사다 우리. 네. 근데 향이 언니 오늘 못 와가지고. 계속 잘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세 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필드에서 잘 홍보를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분들이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고 자기의 가족이 건강해지고 본인도 건강해지는 이런 쪽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방 전에 입술을 발라줘야지. 지금 이제 일정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죠. 네, 라이브 방송을 이제 키는. 아, 집에 가는데 이제 다 일정 다 끝났는데 또 라이브를 해요? 갔다 왔습니다 해야 되니까. 잠 안 자고 새벽 4시부터 돌아다닌 보람이 있어요, 오늘 확실히. 옆으로 보이는 하늘마저 예쁘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날씨 진짜 좋다. 저 야간 근무인데 자다 말고 라방 봐요. 어떡해, 진짜요? 자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깨웠나 봐. 저희 고객님들은 오히려 제가 너무 이쁜 척하고 막 이런 사진보다는 좀 유쾌하고 재밌고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줬을 때 피드백이 좀 빠르신 편이에요. 지금 애들 학원 시간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언니들. 가다가 지금 들어오는 건가? 오늘 바이오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촌이 많이 쓰네요. 진짜 현실적이네요. 예. 아니 그냥 다른 어떤 애 엄마랑 통화하는 것 같아요. 영상통화. 영상통화하는 것 같아요. 판매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얼굴은 막 그렇게 못나지 않았거든요, 뚱뚱했어도.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저희는 저희끼리만 놀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데 이제 방송 카메라가 와도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다 우리는. 보여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꾸미게 되고 하다 보니 자존감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더 웃음 많고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자존감 되게 높나 봐요. 왜 내 영상 내가 보면 내가 감동적이지?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지금 직접 만드는 과정도 보고 또 고객의 니즈까지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주주클럽은 확실히 다르구나. 예, 사랑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네요. 네, 진짜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이렇게 고객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셨고 또 그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판매하는 사람들도 또 인당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도 싶어요. 네, 네 이렇게 또 크리스텔과 주주클럽의 일상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이 화려함 속에 감춰왔던 이 고민과 고충 그리고 노력들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두 팀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요. 본격 PR 방송 오늘도 혼자 오네요에서 지역의 새로운 플랫폼 시장 개척 중인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려 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여기 연습실 같아요.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린마 커버 채널을 운영 중인 마린튠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악기가 저는 다루진 못하지만 저도 처음 본 악기거든요? 소리가 청량해요. 오. 네, 2년 전인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림바라는 악기는 타악기 중에 한 가지 악기인데 나무 재질로 된 건반으로 된 악기입니다. 옷구슬 굴러가듯이 좀 통통 튀는 그런 소리를 가진 악기입니다. 나무의 그 울림 소리를 오, 마림바 좋다. 청량하네요. 타악기나 이런 마림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소하니까. 소리가 너무 좋다. 혼자다. 혼자. 네, 우선 멜로디를 녹음한 다음 반주를 녹음하고 그걸 합쳐서 먼저 음원을 만든 다음 그거에 맞춰서 싱크를 맞춰서 영상을 찍고 그거를 또 합쳐서 편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한두 번 만에 금방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는 수십 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제가 저도요. 다 I do everything. 네, 편집. 어서 편집. 사실 편집이 제일 힘들죠. 네. it costs a lot of time. 네. 두 분이에요? 아니, 편집이요. 아, 깜짝이야. 촬영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집자를 쓰고 싶긴 한데 지금 뭐 여의치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마림바나 이런 타악기 연주를 마림튠 이름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농구 콘텐츠요. 안녕하세요. 현재 32살 진민수입니다. 농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딱 기선제압하고 저 혼자 농구 연습하는 것도 자주 올리지만
주로 구독자님들과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많이 올립니다. 아, 구독자분들하고 대결하시구나. 진짜 소통 아닌데요? 약간 농구 간판 깨기. 어,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오느라. 지금 몸 좀 푸시고 같이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몸 좀 푸시겠어요? 평소에 주로 구독자님들과 뭐 1대1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알려드린다든가 그런 콘텐츠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또 요즘 유튜브로 농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서 봤거든요. 근데 부산에 또 살고 계시고 이제 주변에 농구 많이 하러 다니신다길래 계속 꾸준히 챙겨보다가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구독자와의 대결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팔로우 수가 점점 많이 늘 것 같아요. 맞아요. 구독자가. 좀 아쉽긴 하지만 워낙 잘하셔가지고 오늘 붙어봤는데 생각보다 단단하시고 슛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것 같습니다. 눈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하시네요. 다 들어가네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한 10번 하면은 두세 번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키가 워낙 작다 보니까 1대1로 했을 때 수비가 안 돼가지고 억울하게 지는 판도 많았습니다. 아, 이분도 편집 혼자 하시나? 야, 다들 만능이다. 여기가 최근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크리에이터를 지원해주는 그런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촬영이나 편집하러 종종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소소한 영상들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다양한 분들과 우리 일반인들 농구하는 모습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분들 셀프 준비. 이분들도 그래도 좀 혼자 있지 않아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코리안 라이언 채널을 운영 중인 라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라이언 채널의 사실상 고정 게스트 공연입니다. 쉽고 재밌게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웠으면 해서 그렇게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하는 음식도 실제로 먹은 그런 영상들을 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콘텐츠네요. 또 한국을 알리는 단어들을 우리가 알려줄 거죠. 외국인들을 위한 콘텐츠 단어들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줄여서 되게 재밌게 그렇게 설명을 해보죠.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지고 아, 네. 네. 아, 여기도 지원을 해주시는 곳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구나. 네, 또 진흥원에서 장비도 대여해주나 보네요. 와, 대박. 잘 봤어. 하나, 둘, 셋. 뿅! Hi guys, Ryan is back. Hey, this is 동현.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슬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가 3만 뭐 2천 명 정도 됐나? 근데 그 정도 되긴 한데 거의 99.9%가 다 외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정도에는 한국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망하고 되게 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슴없이 좀 팍 표현을 하고 터트리는 좀 If you guys like or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or Korean language please subscribe Korean Ryan's channel Thank you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인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저희 새로운 1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채널인 아자마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나마타도 인테리어 소품샵 네, 아자마타 하나마타 코리안 라이언 채널 다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플랫폼을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들의 활약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저희가 또 구독을 하면 저분들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크리스텔 그리고 주주 클럽의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본인들의 이 하루 관찰 촬영을 본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저도 항상 제 영상을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네. 인스타로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우 말을 배우고 싶어요. 사실 오늘 매력이에요. 근데 좀 덜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더 보여줄 수 있는데 맞아요. 비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합니다. 먼저 크리스텔 씨부터 앞으로 어떤 인싸로 활동하고 싶으세요? 같은 관심사를 기쁜 분들과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어요. 아, 네. 좋아요. 이쁜 분들과? 네. 안 이쁘면 안 돼? 아니. anyone with the same interest with me. 밥 먹고 네. 모든 컨텐츠를 네. 함께 나누고 싶다. 아, 난 잘 먹어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국 음식 잘 먹어서 더 좋고 네, 잘 있는 거 없어도 좋고 네. 그러면 우리 주주클럽은 앞으로 어떤 인싸로 활동하고 싶으신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제품 많이 개발해서 좋은 제품들 보여드리는 찐으로 소통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분들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크리에이터! 요즘 인싸 라이브!